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새나킨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겨울이 되면 바람도 심하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바깥으로 많이 뺏기죠. 그리고 추운 날씨로 인해 집에서도 전기 온열기로 인해 바깥에서 뺏기는 수분보다 집에서 온열기로 뺏기는 수분이 더 많아서 우리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 피부가 거칠어지고 칙칙하면서 없던 주름도 생기고 옅게 있던 주름도 깊은 주름을 만들게 되어 노안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는 수분이 그득할 때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아 주름 없는 빛나는 피부로 10년 이상 동안 얼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호바 앰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호바 앰플로 우리 피부에서 수분 뺏기는 것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호바 앰플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만들어서 바를 때는 어떻게 바르는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이것은 냉압착으로 추출한 비정제 호바 오일입니다. 이 오일에는 왁스 에스테르라는 성분이 건성, 중성, 지성으로 우리 피부 타입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게 피부 타입이 달라도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또 트러블도 없기 때문에 우리 무너진 피부 장벽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로부터 수분이 손실되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 탱글탱글한 수분 그득한 동안 얼굴이 될수 있습니다. 이 호바 오일로 이 앰플을 어떻게 만드는지 10초면 만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루에 100원도 들지 않는데 정말 효과는 1000% 이상 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오일보다도 좋은 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바 오일로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또 시작해 볼게요. 자, 호바 앰플을 만드는데 생리적 식염수가 필요합니다. 호바 오일하고 딱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용기를 다이소 가면 이거 1,000원 주고 샀나? 산 지가 오래돼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1,000원이면 아마 살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용기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다른 병에 넣어 볼게요. 이 생리적 식염수 100ml를 용기에 담아 볼게요. 이 소주컵 한 잔이 50ml더라고요. 여기에 소주컵 두 잔을 생리적 식염수를 용기에 담아 주고요. 생리적 식염수를 쓰는 것은 우리 몸은 70%의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0.9%의 소금물입니다. 이 생리적 식염수도 0.9%의 소금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발랐을 때 트러블도 없고 우리 몸과 유사한 그런 수분이기 때문에 흡수도 더잘 되고 또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세균이 있어서 뾰루지가 난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생리적 식염수입니다. 이 100ml를 넣고 호바 오일을 3g을 넣는데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 1g 정도 돼요. 이 오일을 3g 세수저 넣을게요. 그런데 이제 피부의 타입에 따라서 지성이신 분들은 1g 더 넣어줘도 됩니다. 저는 피부가 워낙 건성이라서 4수저 넣습니다. 지금 3수저 넣고 제가 쓰는 방법으로 저는 4수저를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서 이것을 얼굴에 발라주면 되는데 이게 기름과 물이기 때문에 섞이질 않아요. 섞이질 않는데 이걸 섞이게 하려면 계면활성자라는 화학 성분을 여기에 넣으면 이게 잘 섞이거든요. 근데 그건 화학 성분이고 우리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것은 천연 보습제인 호바 앰플을 만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두 가지만 가지고 쓰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대로 놔두고 제가 만든 이 호바 앰플
지금도 이렇게 오일과 물이 분리가 돼 있죠. 근데 이것을 흔들면 잘 섞입니다. 잘 섞여 가지고 뿌옇게 물이 되죠. 이렇게 앰플을 만드는 것은 3개월 보관 가능하고 호바 오일은 3년 보관이 가능한데 이렇게 개봉을 했을 때는 1년 안에 쓰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얼굴에 발라주면 됩니다. 그럼 얼굴에 어떻게 발라주는지 그럼 시작할게요. 저 오늘 사실은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나이 먹으면 자꾸 일찍 일어나잖아요. 늦게 자도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더라고요. 그러고 세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맨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호호바 오일을 쓰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피부가 버걱거리지 않고 이렇게 만져보면 왠지 내 얼굴에 수분감이 그득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호호바 앰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발라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우리 아들 결혼을 해요. 그래서 씻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하고 씻으려고 아침 일찍이지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하나도 붓지도 않았죠. 먹는 것을 잘 먹었기 때문에 몸이 붓지 않았지만 이 호바 오일을 썼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부드럽고 수분 가득한 얼굴이 아닌가 싶어 영상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피부가 아주 촉촉합니다. 그냥 세수 안 한 얼굴이지만 여기에다 저는 발라볼게요. 이걸 가지고 화장솜으로 이렇게 발라서 꾹꾹 눌러줘도 되는데 저는 손의 열기를 이용해서 발라주는 게 훨씬 피부에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화장솜을 쓰지 않습니다. 얘를 이렇게 얼굴에 뿌려주세요. 목에도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이 손으로 조금 이렇게 비벼서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두 손으로 이마를 대고 머리 위쪽으로 꾹 잡아당기면서 꾹 눌러주고요. 그리고 또 양손을 여기 광대뼈와 여기 사이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꾹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턱선도 이렇게 해서 위에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코 요 부분을 꾹 눌러주면서 또 이렇게 꾹 눌러주면서 이 앰플이 피부 속으로 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피부에 윤곽이 생겨서 얼굴도 더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제가 바르는 로션을 발라줍니다. 그런데 이제 로션을 발라줬다 생각하고 얘를 세 번을 발라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수분이 들어갔다 생각하고 또 뿌려주고 이렇게 똑같이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그렇게 세 번을 발라주고 우리 얼굴은 나이가 먹으면 얼굴에 있는 그런 뼈 조각들이 자꾸 옆으로 퍼져서 얼굴이 커진다 그래요.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자꾸 주름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션을 바른다거나 이런 걸 바를 때도 항상 그 중력을 조금이라도 피해서 위에로 올려주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발라주고요. 로션 바르는 법도 제가 마사지 영상에 많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중요한 얼굴에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영상에 많이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아예 이 오후를 소리를 내는 건데 먼저 소리를 내면서 하세요. 아 이렇게 하면 이 내려온 피부가 이렇게 위로 당겨지면서 피부가 처지지 않습니다. 아 할 때 혀를 최대한 끌어당기면서 아 해주면 피부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턱선도 가름해줍니다. 아, 에, 이를 해주면 나이가 먹으면 중력에 의해서 이것도 처지더라고요. 이 처진 턱살을 딱 달라붙게 하는 겁니다. 이 턱살이 많이 처지신 분은 애를 하고 위로 이렇게 했다가 내려주고
다시 이 하고 이를 하면 애가 이렇게 쏙 들어가죠. 그러면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혀서 내주고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해주면 이게 딱 달라붙습니다. 저도 많이 쳐줬었는데 이게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오 해주면 여기 팔자주름이 없어지고요. 아예 이, 오, 우 할 때는 혀를 안쪽으로, 치아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주세요. 그럼 이 불독살이 처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화장품을 다 바르고 나서 해도 좋고요. 바르기 전에 해도 좋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아이에이오를 한번 하고요. 하루에 세네 번은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얼굴 처짐이 덜한 것 같고요. 또래에 비해서 눈밑이나 아까 먹었어도 얼굴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활 습관이 로션 바를 때도 늘상 중력을 반대로 발라주고 이 아예 이유를 만들어줘서 얼굴에 근육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물론 늦지 않을 수는 없어요. 주름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늦춰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호바 오일 꼭 만들어 쓰셔서 수분 그득한 얼굴로 얼굴에 페이스 요가도 하셔서 올 겨울 동안 꾸준히 하시게 되면 아주 탱글한 수분 가득한 얼굴로 10년 이상 동안 얼굴이 되면서 피부도 업되어서 봄이 되면 내가 참 예뻐졌네 하는 그런 기분으로 행복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써보시고 좋으시면 댓글까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더 힘차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영상 만들 수 있습니다.